상가. 여러분 비밀인데 저 엊그제 타투했어요. 근데 비밀이에요. 아직도 저희 엄마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계셔서 하면 안 되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미 해버렸습니다. 엊그제 도안도 맘에 들고 크기도 맘에 들고 다 맘에 드는데 제가 아토피 피부라서 엄청 건조해가지고 잉크를 엄청 잘 내뱉는 뱉어내는 그런 피부래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보통 사람들 잘 안 먹어도 두 번 정도 잉크 넣으면은 좀 잘 들어가는데 저는 세 번인가? 네 번을 넣었어요. 근데도 사실 지금 힐링 중인데도 좀 잉크가 뱉어내지고 있는 기분? 그래서 리터치를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리터치를 한 달 뒤에 받고 3주 뒤에 발리로 떠납니다. 후! 그리고 또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뭐게요? 몰라요. 우리 캐나다로 돌아가잖아. 우리가 1년 동안 호주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아직 유튜브 안에다가는 밝힌 적이 없지만 근데 다들 살짝 그 댓글로 캐나다로 돌아갈 것 같다는 그런 전제로 댓글을 달아주시던데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근데 밴쿠버로 가기로 했어요. 토론토로 안 가고. 크게 이유가 있진 않는데 삶의 질 때문에 토론토 너무 춥고 너무 각박해가지고 밴쿠버 조금 더 여유로운 도시로 가기로 했어요. 취업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가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영상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취업 준비 영상은 취업을 하고 올릴 생각이라서 내년이 돼도 뭐 내후년이 돼도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여기는 호주의 트레비 분수입니다. 여기 되게 공사를 오래 하네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공사하는데 제가 갈 때까지 공사를 하고 있군요. 여기도 캐나다랑 일하는 속도가 똑같구만. 저희는 지금 이 공원을 지나서 험블레이라는 좀 유명한 브런치 카페를 가서 브런치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사람 많이 없겠죠? 오늘은 평일이니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천천히 12시쯤 해서 가서 브런치가 아니고 런치를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 도대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저 거야? 네. 험블레이. 다 왔어 다 왔어. 사람 아 왜 이렇게 오마이갓. 저렇게 웨이팅 있다고? 안 돼요. 이렇게 나는 줄 기다려서 먹는 음식 많이 없는데. 밥이야? 네. 여기 다 이지 파티야. 여기 이지 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방금 섰던 사람이 이지였는데. 난 못 들어가나? 난 못 들어가나 봐. 오늘 좀 오는 게 아까워서 쉬는 날이기도 하고 이거 기다려서 들어가 볼게요. 나오고 8시부터 4시? 와 근데 여기 되게 늦게 간다. 여는 시간이 브런치가 이뻐. 이게 에이션 스타일 스크램블 에그 크로와상. 이게 포크밸리 포크밸리 대신 모르겠다. 에그? 오케이. 아 이게 그 유명한 그거야? 일단 나는 고수를 싫어하니까 여기 메인 제품 고수를 뺍니다. 수가 많아요. 싫어요.
먼저 먹어봐. 신기한 맛 나. 한번 삶아서 튀긴 거 아, 좀 짜다. 조금. 야채 먹어야 돼. 신기한 맛이 풀맛이야, 풀맛. 풀이 신기해, 맛이. 고수 먹어볼래? 오늘따라 머리가 더 난리네. 이거는 걔들이 저런 거 사. 뭔가 마음에 드는데? 봐봐, 라이틀리 솔트, 슬라이틀리 스위트. 이게 맛있어. 이 뭐든지 슬라이트 해야 되고 라이트 해야 돼. 음료수, 아, 그 브루링이나 뭐 음료수 하나씩 사야지. 너무 많은데. 물은 조금. 음료수. 라벨. 야, 이거 봐. 하리보 가져가라 그러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영화관 안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영화를 봐요. 어머, 쟤는 먹을 게 없어서 신발을 먹고 있네. 쟤는 왜 신발을 먹고 있지? 배가 고픈가? 나 방금 방 웃겼다. 아. 아무도 없는 영화관. 혼자 멍치를 막아. 화장실 갔다 가야지. 나도 가야지. 이거 가죽 의자야? 아니 한국도 이렇게 의자가 좋나요? 기억이 안 나. 아, 시끄러워. 너무 졸려. 지금 눈 뜬 지 1분 만에 나왔어. 아, 졸려. 원래는 저 자리가 앉고 싶은 자리인데 딱 모닥 불렵 자리. 너죠? 난 배고파. Do you guys have any ham cheese and croissant or something? No, croissant. We can get toasties. Can we have one? Yeah, one of them? Yeah, thank with you. Tomato or just ham cheese? Just ham cheese and egg. Fried egg? Scramble? Sure. Thank you. Cappuccino. James, and you know, 너무 잠에 방금 깬 얼굴이야. 내 삼각대다, 오빠가. 제가 요 며칠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침 주말에 쉬고 데이 오프가 바로 있어서 좀 이번에 푹 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 앞에 있는 브런치 카페로 커피를 먹으러 왔어요. 빵이랑 사우스 오브 존슨 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와봤어요. 미술 작품이 걸려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싹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봤거든, 바꾸는 걸 저번에 일요일에. 그래서 아, 얘네가 이걸 그냥 항상 파는 건가 보다. 저기 QR코드가 있어, 아래에. QR코드 찍어서
이거 뭐 작품 설명을 듣고 뭐 사는 건가? 그렇지. 저 오빠 나 저거 사줘. 여기는 도그 프렌들리 카페라서 개를 많이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를 데려왔어요. 뭐라고 할래? 오빠 뭐 할래? 오빠 구독할래? 아, 업무 중이야. 오빠 뭐 할래? 업무 중이야. 아, 알았어. 얼굴이 완전 자다 일어나는 얼굴이네. 아니 별로 안 닦는 거 여기 딱. 그릇이 예쁘지 않아? 아니 여기 그릇이 너무 아니, 예뻐. 이거 봐, 그 이 잔. 스크램블 뭐 주다 말았네. 그러게 스크램블 너무 뚝뚝졌다. 오빠 이거 하나 먹어라. 자기 다 잘라라. 어? 먹지 먹어. 먹지 마. 먹을 자격이 없어. 뜨거워. 귀여워. 응. 야, 근데 이거 오렌지 일단 언제 넣고 있는 거야? 안 빼는 거 아닌가? 이거 먹는 거야. 이거 봐. 뭐지? 쌈인가? 배추쌈. 여기서 이제 대포 나가는 거야. 오렌지, 오렌지 대포 빵, 빵. 나 모른다고 그렇게 구라치지 말래. 네. 제 뒤에서 손잡이 땡기는 애 하나씩 들어간다. 아, 대포처럼 나가? 누가 박은 줄 아나? 손님들 입에 하나씩 들어. You serving. 여기 보면은 화분 세트 있어요. 여기 도그 프렌들리 에리아예요. 이거 담요예요. 이거 대담요예요. 아니야, 이거 대담요야. 잠깐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맑아요. 아키텍처, 인테리어 디자인, 어반 디자인. 오, 되게 인테리어 회사인데 문이 너무 이뻐. 이거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아. 집 문 같아. 나는 이래서 우리 집 주변이 너무 좋아. 이게 다 유니크해, 건물들이. 하나같이. 저는 원래 오늘 그 사우스 멜번 마켓을 가려고 했으나 지금 시간이 조금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11시. 신셔가 자기 박스 놨어. 이거 저기 할 거. 자기 옷 버릴 거 좀 정리해. 한 번에 저기 하지 말고. 레드 필터 이렇게 고프로 하우징에 껴서 쓰는 건데 다이빙할 때 쓸 거예요. 오늘 도착했습니다. 저 곧 다이빙하러 가요. 우와! 와! 이거